내 손에 장을 찢는다. 오늘은 내 손에 장을 찢는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과장이 금연이라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장을 지지다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틀림없다고 호언장담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글리시 읽나야? To have one's fingers burned. Negative expression.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To have one's fingers burned. 누구의 손가락을 태우다. 자, 이글루시 읽나야? 이글루시 이거. 이글루시가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읽는다. 자,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죠? 자, 이게 아메리카, 미국, USA, 라코타 부족 아닙니까? 라코타. 라코타 비 잉글리시, 잉글리시 라코타 비. 이 잉글리시 라코타 부족에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말은 이 같은 경제 공동체라고 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글루시 잉냐야. 자, 여기 보면은 이글루시 잉냐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enough. 응? To have had enough of negative experience. 부정적인 경험. 충분히 부정적인 경험을 내가 했다. 그래서 그리고 not want more. 더 하기 싫다. 그거 더 하기 싫다. To have one's fingers burn. 누구의 손가락이 장을 찢는다. 이런 손을 손가락을 태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안에 오랑캐가 있다. 오늘의 결론은 뭐 그겁니다. 우리 안에 오랑캐가 있다. 지금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랑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건데, New Negative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Not Want, 그것도 하기 싫다. 이글루시 잉나야. 그 다음에 하나 더 뜻은 To Have One's Finger Burn. 나는 I have had 충분하게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리고 더 하기 싫다. 그 진짜 지긋지긋하다. 부정적인 고통, 어떤 힘든 고통을 다시는 당하기 싫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힘들었다. To have one's finger burne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어떻게 고추장, 된장 이 문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 장을 찢는다고 했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 오랑캐 지역에 살면서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한번더좀 봐야죠. 그냥 이것만 보면 좀 그래. 여기 지금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요게 지금 그런 비슷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 피워가지고 이 지금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샤만 같은데 불을 피워가지고 손을 이렇게 지금 찢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응? 그래서 이거 지금 뜻이 뭐냐? 지제스, 지제스. 장을 지지다 할때그 지제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제스. 응? 지 플러스 뭐 제스. 지제스. 응? 지제스가 무슨 뜻입니까? 신지, 투신지. 표면을 태우다. 지지다. 우리말로 지제스. 태우다. 신지. 이런 식으로 장을 지금 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응?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이 전통의 어떤 그 샤머니즘의 문화가 이런 식으로 기축 제일 기단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뭐 불교 부다 뭐 이렇게 지금 기독교 캐톨릭 뭐 이런 식으로
저 불교, 그 다음에 컨퓨시즘,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 지금 이런 식으로 착착착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의식입니다. 이거 샤만의 의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신지, 나는 지졌다, 유신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뭐 문장 연습하는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끔찍한,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경험을 우리가 그 살면서 이쪽 그 유목민들이라든지 샤만들이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겁니다. 어떤 성인식이라든지, 응? 성인식. 나이가 먹으면 우리가 성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유교에서 성인식 하는 것도 그 유교 이전에 어떤 성인식도 있었지 않나.